그게 왜냐면 자격이 되는 거야. 학생들은 부딪힐 자격이 되는 거야. 부딪히고 당황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자격이 있는, 고난이 있는 거야. 근데 그 고난을 일부러 내가 행사를 안 하는 거지. 아, 내가 부딪힐 게 두려워가지고, 쪽팔릴 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망설이는 자체가 학생이 나한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. 하고 싶은 거 없어? 하고 싶은 거 그리 없냐고. 아무런 꿈도 없냐고. 그래 꿈이 없냐고. 왜 그렇게 틀을 맡은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지.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냐.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없어? 솔직히 죽기 전까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. 그거 없냐고. 있으면 하고. 그래서 후회하지 마. 이제 주변에 반대가 되게 많았는데도 제가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생각이 강력했던 거죠. 나 베트남 가지 말고 한국에 가서 살 거. 나중에 나처럼 뭐 지금 이 나이에 돼가지고 부딪히려고 하면 늦었어. 그때는 늦었고 나이 먹고 왜 이래 이런 말. 근데 학생들은 20대 중반 후반 학생들은 자격이 되는 거야. 이거 그리고 말을 해서 상대 못 알아듣어. 당연한 거야. 그런 거를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어떡할까. 걔를 그 먼저 겁먹고 당연한 거야. 당연시 되는 거기 때문에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. 큰 돈 들여서 사업하면 실패하면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잖아. 근데 한국에 있는 유학 오고 있는 200명의 학생한테 말 걸었는데 그 뒤에들이 도망가? 도망가서 쪽팔려. 도망가면 어때? 나 역시도 처음에는 개꿀은 지금 되고 시험 처음 많이 겪었고 그게 다 좋은 게 다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되거든.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. 사실 초반에는 막 화가적인 문제도 진짜 많이 힘들었고 문화적인 것도 진짜 많이 힘들었고 언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그냥 굳이 현지인하고 부딪히고 울고 맨날. 영어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때 왜 삼각형 부족했어?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. 6개월 지나면 다 적응해. 그걸로 절대 기죽거나 하지 말라는 거야. 일을 배워야 돼. 선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일을 안 배우는 경우가 많아.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 그 회사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일을 배워야 되는 거야. 그 일에 맞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. 왜냐면 선배가 예전에 모델하우스 하거나 건물 지을 때 보면 선배도 똑같이 호치민 인문사회 대학교 나갔잖아.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. 그리고 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인사대로 온 애들이 있어. 아주 베트남을 유창하게 해. 근데 걔네들이 선배 현장에 오면 덩어리 전혀 몰라. 이야기를 못해줘. 한 번도 안 써본 언어이기 때문에. 똑같은 시작이야. 시작은 똑같아. 단지 기본은 하고 와야지. 4년 하고 간단한 언어 소통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. 말은 그때부터 배우는 거야. 그리고 얼마나 말하는 기회가 많은데 학교 때, 학생 때 틀려. 우린 돈 받고 일을 해. 하루 종일 미팅이야. 하루 종일 베트남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고. 외국어 능력은 영어는 쉽게 될 만큼 그리고 이메일 쓸 만큼은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안 해도 되고 이메일 쓸 만큼은 돼야 되는 거. 제가 그게 안 돼서 진짜 힘들어. 영어는 그러니까 업무를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도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거니까 영어. 솔직히 베트남은 못해도 여기서 영어 때문에 영어 할 줄 알아도 일하는 사람 진짜 근데 베트남어를 그분들은 베트남어를 아예 모르잖아요. 거기서 오는 힘든 것도 진짜 베트남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베트남과 주시는 게
질문 겁니다. 베트남 잘하겠네요.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. 또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경쟁력 가졌다고 할 수 없다. 없었으니까 나는 토요일은 외국 교수님 집에 가서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내가 밥 해주고 빨래주고 화성이나 베트남 사람 작업자들 일하러 온 회사 신발 공장 이런 데 가가지고 폭력해, 진짜 폭력해주고 말도 좀 있었고 양산인데 가면은 또 베트남 작업자들 이제 가서 그냥 안 하잖아. 그게 왜냐? 너희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너희들 잘해. 진짜 잘해. 요즘에 그 틀 안에서는 근데 그 틀을 조금 벗어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? 캐시마크를 던지면 그건 안 해봤잖아. 그 틀이 없잖아. 그러니까 막막한 거지.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정이 없잖아.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. 열정이 없으면 사업도 마찬가지. 열정이 없어.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편한 걸 1년 동안 내가 파트너 내놔 끝이 보겠다. 그러니까 미치 언어는 미쳐야 돼. 언어는 미쳐야 된다니. 언어는 미쳐야 그 꿈을 꾸고 진짜 꿈꾼다니까. 베트남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지. 나는 지금 막 흔히 말로 대나 소나 전부 다 베트남에서 뭐 해보고 있다고 취업 안 된 사람들도 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만남에 베트남 출신 애들이 와 베트남 가는 걸 꾸려한다고 베트남 뭐하러 왔지 걔네. 나는 무조건 여기서 일할 거야 했나 했는가?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어. 평가 자체를 갖다 내가 여기 베트남 와서 뭐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베트남에 당연히 베트남 오빠 출신이니까 베트남에서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뭐 뭔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. 지금처럼 몰라 지금 애들은 뭐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한번 여기서 살까 말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이제 그거 아니고 뭐 내가 예를 들면 베트남 출신이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회사에 가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. 회사는 학벌이 높다 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. 그 회사 안에서 얼마나 잘 융화되어서 잘 일하느냐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. 이 친구 서울에 나왔고 이 친구 그 뭐 나왔다 해가지고 잘해주면 우리 회사도 그렇거든. 지네 먹었다는 그 보통의 그런 데 대해서 실수가 이래 얘기한다. 네가 맞짱 뜰 만한 실력이 있어. 그게 아니야 그래. 그치 나라 굳이 가서 돈 좀 벌고 다녀. 그런 게 대신 거 아니야 그래. 그 어쨌든 우리 후배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열심히 겸손하고 정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실력 쌓는 거 실력 안 쌓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. 정직하게 하는 건 항상 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정직한 걸 청년의 가치로 보는 투자한 주인들 많은데 되게 믿고 맡기십니다. 후배들이 다 그래요. 호치민에서 야지 하노이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지방 가서 일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지. 부끄러지니까. 왜? 비교를 하게 되니까. 비전은 그 회사에 있는 거지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. 프로이스트인가? 내 상황도 젊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길로 안 가고 있는데 자꾸 저 길이 생각나는 거야. 나는 이 길로 가고 있으면서 저 길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. 비교하게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비교하면 일 못해요. 자꾸 직업에 귀천이 생겨가지고.